정토 삼부경 중에서 무량수경은 정토 사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관무량수경은 정토 있잖아요. 신행, 정토 수행, 어떻게 수행하면 극락에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, 불설아미타경은 정토 신앙이라, 신앙, 믿음 있잖아요. 이거 볼, 간단하게 돼. 1863자, 1862자를 가는데, 요 간단한 경전 안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게 무량수경하고 관무량수경을 소개해야 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짧은 경전 안에서 우리가 있잖아요. 믿음뿐만 아니라 발언하고 있잖아요. 그 다음에 수행하는 것까지, 남아미터를 연불하는 것까지, 토탈로 다 돼 있어. 완전 애기스라. 물론 나는 뭐, 그 무량수경 같은 거, 무량수경을 대경이라고 하는데, 길딱해가 대경이라고 하는데, 두 군데로 돼 있는데, 무량수경도 하고, 관무량수경 해도 좋겠지만도, 불설아미타경만 있잖아. 참, 진짜 짬질게 있잖아. 그 공부하고 하면, 제가 볼 때는,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아. 요것만 정확하게 알고, 오로지 있잖아. 남아미탈 연불만, 연불수행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옛날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도, 역대 선사님들께서 항상 있잖아요. 그죠? 선사님들도 머리맡에 불설아미타경하고, 우리가 저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있잖아요. 화엄경 보현행운품. 이걸 항상 머리맡에 두고 있잖아요. 조석으로 항상 밤낮으로 항상 읽었답니다. 왜 그렇게 읽었겠어요? 이 내용을 몰라서 읽었겠어요? 이걸 보물이 인해가지고 다시 있잖아. 재발심, 진발심 한단 말입니다.